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가운데 북한인권협의회는 유엔 결의를 기념하고 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경복 인권협회장이 추진하는 캐나다 북한인권법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주민 대상의 인도적 지원,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협은 지난 11월 청원서 제출에 이어 김광웅 자문위원장을 위시한 북한인권법 청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법안이 새 회기 중에 상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열린 행사에는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과 최진학 민주평통회장, 백경락 자유총연맹회장 등 한인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협은 생명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탈북난민 일가족 3명을 구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생명동아리는 지난해 6월 탈북자 구출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탈북난민 20명이 구조됐습니다.